안녕하십니까. 창사 특집 클릭 이 사람입니다. 좋은 영화 한 편, 좋은 책 한 권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 한 해 최고의 영화라면 저는 이 영화를 꼽고 싶습니다.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암살로 인해서 최고 바쁜 시기를 보냈다고 들었는데 요새 근황이 어떠세요? 요새는 뭐 암살도 극장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네. 그 좀 쉬기도 하고요. 다음 작품 뭐 할지 뭐 구상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또 다음 작품까지 구상을 해야 되나요? 놀면 안 되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여행도 좀 다녀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영화가 끝나면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영화제들을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다른 감독들의 영화를 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화제에서 암살을 상영을 해서 또 영화를 알려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미명하에 이제 네. 여행을 좀 다니고 네. 실은 암살도 도둑들이 끝나고 여행을 하면서 이걸 하자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여행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동훈 감독님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더라고요. 이번 또 흥행에 힘입어서 1000만이 넘었잖아요. 1200만을 네. 넘고 네. 13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충무로 흥행 불패입니다.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되시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는지 잘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운이 좋다는 생각도 물론 해요. 네.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담도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영화도 인생하고 마찬가지로 뭐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만약에 그럴 때가 오더라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잘 지켜놔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화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살 네. 나오기 네. 전까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고요? 네. 예. 그 제가 타짜가 끝나고 그때가 2006년도예요. 근데 다음 작품으로 꼭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시대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용기와 명예란 건 어떤 건가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그때 제가 36살이었어요. 근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암살의 시나리오가. 네. 뭐 공부도 좀 짧아서이기도 하고 아마 암살을 찍어내기에는 좀 너무 젊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이 영화를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둑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걸 안 하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일종의 뭐랄까요? 저질러버린 셈이죠.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암살은 1930년대 공주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친일파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통구살인업자 같은 사람들 하나의 암살 작전을 놓고 자신의 신념을 쫓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짜가 상영된 직후에 다음 작품으로 암살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36살이었는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멋진 캐릭터들이 나와서 쿨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후다닥 사라지는 그런 영화로는 이걸 못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접었죠. 그래서 틈틈이 책도 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적국의 주족이 된 내 목노를 처단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영화 찍다가 뭐 욕심이 생기면 오프라니까 태극기 앞서 그러면서 이 영화가 조금씩 온도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 영화의 운명인가. 컷. 참 좋다.
결국 도둑들이 끝났을 때 진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30년대가 낭만의 시대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시대라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던 거죠. 각각의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그들은 각자의 길이 있고 협력과 갈등 관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이 이 영화를 지배하는 걸 즐기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오랫동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올해가 또 광복 70주년 맞이하는 해. 또 그 8.15 광복 맞이해가지고 그때 또 10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근데 그 저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이렇게 세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사를 준비를 하고 촬영을 시작할 때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개봉할 때쯤이 70주년인 것 같다.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 찍어야지. 잘 찍어야지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밤잠을 못 잤다는 또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180억 넘어갔죠? 아니요, 180억 다 잘 맞춰서 찍었어요. 그래요? 예. 그 18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한 편의 영화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큰 돈인데, 그, 실제로 1930년대를 재현하는데 너무 많은 그 세트장에 돈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감독님들이 이 시대 영화를 잘 안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저는 관객들에게 한 번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1930년대의 상해나 경성의 모습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재현을 해서 만들고 관객분들은 그거를 아주 뭐 신기한 경험이든지 아니면 일종의 그 역사를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처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선물 같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배우들을 보면요, 거의 뭐 축구로 치면은 FC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처럼 초호화 스타들이 그야말로 나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안전장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초호화 캐스팅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가 영화의 흥행성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에 또 그 맞는 배우이기도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들이 스타여서 같이 한 것보다는 네.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배우여서 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 암살에도 이제 나오지만 전지현 씨하고 또 이정재 네. 배우하고 또 이 호흡이 잘 맞는다고 감독하고 합이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두 배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정재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모두가 술자리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 모두가 다 집에 갈 때까지 그걸 다 보고 그들이 다 집에 간 후에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통념상 이정재 씨는 댄디하고 아주 멋지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 의리도 있고 배려도 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도둑들을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정재 씨가 표현력이 아주 훌륭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열정이 뭐 굉장히 넘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좀 후회를 했죠. 아, 시나리오를 좀 더 잘 써서 정재 씨를 분량을 늘릴 걸. 그래도 다음 영화에서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도둑들 때랑은 전혀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막 어둡고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이 많고 그리고 또한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악당을 진정한 악당을 한번 같이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둑들이 끝나고 암살 시나리오 쓰기 전에 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모두가 싫어하는 악당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진짜 영화에서도 나쁜... 정말 캐릭터 소화를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나쁜 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배우랑 두 번 작업하게 되면 네. 그 배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조금 더 호기심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 번 작업하는 게 좋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고 뭐 그런 배우죠.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밝은 면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액션 씬도 뭐 소화 잘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여배우 중에서 가장 액션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또 그 전지현 씨에게도 도둑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를 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시 같이 만나서 암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여자는 어쩌면 주인공 같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 여자는 아주 힘들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단 하나의 타협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화장도 안 하고 찍어야 된다. 이쁘게 나올 것은 뭐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또 뭐 전지현 씨도 뭐 제가 생각하는 것에 아주 흔쾌히 응해줘서 두 배우와 정말 정말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네. 감독들이 이제 보면은 영화 이렇게 연기 지도도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전지현 네. 씨한테는 뭐 연기할 때 이렇게 숨도 쉬지 말아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마음에? 보통 연기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말하듯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관객들에게 아, 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들키면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도 쉬지 말고 말을 빨리 하라고 한 것은 마치 지금 막 생각난 듯이 말을 하면 된다. 그 말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 말자라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일종의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한 거죠. 네. 자, 암살 찍으면서 혹시 뭐 그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셨나요? 많았죠. 암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영화 개봉하는 때까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만들면서 힘든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말렸죠. 아마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다들 흥행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그 시대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관한 영화가 나오면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제작비, 어마어마한 제작비 많이 들어갔죠. 부담이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찍을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남겨져 있지 않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공간들을 다 만들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 달 넘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이국 땅에서 촬영을 하는 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긴 했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의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그리고 제가 같이 느꼈던 건 우리가 이 영화를 정말 열심히 찍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만족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힘든 영화 촬영 기간을 다 그런 만족감과 행복함으로 또 버텨냈습니다. 자 이제 고향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전주가 고향이세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전주에서 나왔는데 고향 어떻게 자주 가세요? 부모님도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바빠서 잘 못 가고 뭐 다 그렇죠. 그런데
명절 때마다 내려가기도 하고요. 영화 찍으러도 내려가기도 하고. 전주가 또 영화 촬영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스태프들 사이에서 전주 가서 촬영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일단 맛있는 음식을 잘 먹겠구나라는 뭐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근데 그 전주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나왔고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인데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면 전주가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학교를 나온 것 네. 그게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어떤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이를테면 뭐 어떤 인물의 캐릭터 설정할 때도 전주 말씨도 좀 넣고 그럽니까? 범죄 재구성 때는 막 넣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런 말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 기억 속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그 뭔가 이렇게 툭툭툭툭거리는 어떤 그런 맛있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다른 감독님들과 다르게 아주 많은 캐릭터들을 영화에 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10명일 때도 있고 뭐 8명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너무 고독하게 뭐 혼자만 살고 이러진 않았던 거죠. 전주 하면은 가끔 이제 고향이 그리울 때 고향은 어머니의 이제 품과도 같다고 하고 네. 항상 마음적으로 이제 휴식을 주는 공간인데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전주 고향 생각하면 음식이죠. 음식. 네. 어머님의 집밥. 그렇죠. 전주의 음식은 뭐 다 어머니의 집밥하고 비슷하니까요.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웠죠. 음식이 맛이 없는데. 그러면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됐어요? 대학은 또 국문과를 가셨던데. 감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나는 취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화됐던 건 그때고요. 제 아주 먼 기억 속에 89년도에 제가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친구랑 경기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난 나중에 영화 감독을 할 거야 그랬다가 무시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에게. 영화를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셨고 저는 그 예전에 전주에 동시상영관 극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랬죠, 예. 오거리 시장, 쪽에 예, 시장통에 예,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 주말마다 동시상영관에 가서 영화를 이제 부모님에게는 도서관 간다고 하고 그 극장에 갔던 기억들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영화가 좋았는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가 가장 행복했던 네. 저도 그 예전에 한국 시리즈 중계하는 중계차에 올라탔다가 아나운서가 돼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 꿈까지 이뤘는데 혹시 그러면은 지금도 이 영화가 잊혀지지 않는다 이 영화 때문에 내가 감독이 된 것 같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예. 뭐 가수들에게 네. 레퍼토리 가운데 한 곡 꼽아달라는 뭐 상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뭐 어떤 한 편의 영화가 사람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 맞습니다. 솔직히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영화를 봐야만 그 영화를 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아 영화는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 거구나. 어떤 규칙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어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색깔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K-POP 필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어떤 무리가 어떤 그 범죄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꾸미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돼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쪽으로 지금 뭐 범죄의 재구성도 그렇고 도둑들도 그렇고 그런 류의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범죄 영화에는 뭔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살면서는 그 선과 악이 많이 나눠져 있는 걸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뉴스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지. 근데 범죄 영화라 함은 악당들이 다 주인공인 거예요. 모두가 다 범죄자니까.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악당들을 놓고도 거기서 선과 악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게 뭔지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작당 모의극이죠. 여러 사람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것을 수행해 내는데 그들 모두에게는 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꼭 범죄 영화만이 아니더라도 겉과 속이 좀 보이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범죄 영화가 아니면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범죄 영화를 떠올리게 되고 그걸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암살은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케이퍼 영화하고는 조금 달리 가져간 거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사람들은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범죄 재구성과 타짜와 도둑들을 찍어서 그 세 작품을 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그래서 범죄 영화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세 영화가 다 틀리거든요. 너무너무 다른 작품들이고. 어떻게 보면 암살도 그 연장선상에 물론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또 완전히 다른 작품인데 문제는 암살을 꼭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준비가 되고 좀 더 성숙해지는 때가 되면 꼭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암살은 저에게는 어떤 좀 더 성숙해지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뭐 범죄의 재구성이다, 타짜다, 도둑들이다, 뭐 전우치다, 암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그러면 애정이 가는 게 이제 암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 자식 같겠지만 그 다섯 편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게 전우치이거든요. 네. 그 타짜까지 좀 어른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찍다 갑자기 애들이 보는 영화를 찍었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여튼 비평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아바타라는 아주 거대한 적과 같이 또 개봉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않더라도 반드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도전을 해야 된다. 전우치는 제가 찍었던 영화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영화였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어쩌면 제가 특수효과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수많은 그 액션을 찍는 노하우를 또 배우기도 했고요. 그 전 세계 각국의 영화제를 돌아다니다 보면 좀 재밌는 건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타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화투라고 하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 타짜의 대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그 말맛을 느끼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대신 외국 사람들은 전우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 전우치 DVD를 가지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할 때마다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아, 이 전우치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막 그러면서 혼자 뿌듯해하고 그렇죠. 그 타짜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최동훈 감독님이 고스톱을 좀 잘 하시나? 물론 이제 만화가 이제 원작이 돼서 영화가 됐지만 실제로 좀 화투도 좀 잘 하세요? 그냥 그 명절에서 같이 칠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저는 섰다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 규칙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타짜를 유심히 보시면 시작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두 장을 이렇게 해서 겨루는 것이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타짜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럼 도박의 디테일보다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승부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욕망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배웠어요. 그 타짜라고 하잖아요. 정말 밑장 빼고 뭐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거울을 갖다 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혼자서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그랬는데 너무 과도하게 연습을 한 나머지 그 화투가 손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촬영을 할 때 나오는 그 타짜의 클로즈업 손은 네. 다 접니다.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렇군요. 네. 배우들보다. 네. 예. 영화에 그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입봉 전에는 감독으로 이제 데뷔 전에는 단역도 좀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뭐 경찰 역할 이 뭐 이런 걸로. 네. 네. 그 실제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럼요.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단역으로 나왔던 거는 그 제가 밑에서 일했던 감독님의 작품에서 잠깐 나와서 한번 해 그래서 가서 한 건데 저도 역시 땀도 나고 막 당황하고 NG도 내고 근데 그러면서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외롭구나라고 느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게 몇 번의 작품에 나왔던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느꼈어요. 다시는 배우를 안 해요. 최동훈 감독이 멜로 영화를 좀 하면 또 다른 최동훈식의 장르가 하나 나올 것도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쪽의 시나리오도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네. 멜로 영화를 몇 차례 써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다 이상한 멜로 영화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감정이니까 그걸 꼭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남들이 했던 방식 말고 좀 기괴하고 좀 비틀려져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멜로 영화도 해보고 싶죠.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이제 감독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나리오는 어떤 과정 거쳐서 쓰세요? 언제 뭐 영감이 딱 떠오를 때 쓰시는지? 저는 꼭 참습니다. 그 영감이 막 떠오르고 그럴 때 계속 한자도 쓰지 않고 계속 말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참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모처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2주일 동안 뭐 20일 동안 잠 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써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수준이 떨어지는 초고가 나옵니다. 네. 그걸 놓고 자신은 좀 구박하죠. 이렇게밖에 못 쓰다니. 또 다시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모처에 들어가서 또 보름 동안 또 두 번째 버전을 써요. 그렇게 해서 한 15번 정도를 계속 고쳐서 쓰면서 그 시나리오를 완성을 해 가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게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부인이 이제 영화 쪽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셨잖아요. 네. 예, 같은 또 일을 하고 있고 네. 감수도 해주고 시나리오 예, 결혼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왜요? 뭐 어느 여성분들에게도 영화감독과 결혼하라고 충고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감독의 삶은 좀 비참하죠. 비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기도 하고 직업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만도 본인은 일하는 거라고 한 이상한 직업이죠. 그랬는데 저는 결혼한 게 아내를 만났다기보다는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좀 늦게 결혼했지만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같이 같은 쪽 일하다 보면 그래도 도움되는 게 더 많죠? 네,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마치 그냥 부부가 아주 정답게 통닭을 굽는 것과 그렇게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도 내일은 통닭을 어떻게 더 잘 구울까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기 전에도 아내에게 나는 이런 영화를 할 거야 라고 다 말로 표현을 해요. 영화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인물이 나오고 이런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써오면 아주 매서운 눈으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렇게 넘기죠. 네. 집에서 저 부엌에 앉아서. 그럼 저는 그걸 초조하게 봅니다. 예. 근데 같은 고민을 부부가 하고 산다는 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어느 시상식장에선가요? 영화 감독이 직업으로 인정받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이제 그런 수상 소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처음에 영화 감독 되겠다고 했을 때와 그래도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의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우리 아들 최동원에 대한 그 평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포 애프터를 좀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부모님께서 내가 영화 감독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집은 꽤나 가난한 편에 속했었는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훌륭하신 거는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했을 때 놀라기는 하셨는데 반대는 안 하셨어요. 영화를 좋아하셨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마치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녀석이 취직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구나. 이제 어느 부모님한테도 다 힘든 때죠.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고 너 힘들겠다 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데뷔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33살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저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뭐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범죄지 구성으로 데뷔를 했을 때 꽤나 신기해하셨지만 가장 신기해하신 건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좀 좋아하시기도 하고 신기해하시기도 하셨죠. 지금은 뭐 저보다 더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어떤 유통과 배급과 이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계속 얘기하죠. 그냥 영화는 영화니까 즐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시나. 전주에서 이제 동네 분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만든 영화 암살이야 하고 뭐 자랑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저에게는 너 때문에 내가 표를 이만큼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느라 금전적 피해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학창 시절에는 이제 고등학교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성향의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다니 왔다 갔다 하는 애 같은. 그러니까 되게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는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재밌던 기억들이 많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나 사람을 바꿔놓는 말 한마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냥 직접 옮기면 너는 대학 가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한 말이었죠. 왜냐면 나는 평범하지 않고 뭔가 특별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 자극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실제 여자들한테 인기는 없었는데 근데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찾고 싶어 라는 욕망이 생겼었죠. 그것은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마치 학과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아주 총명한 학생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늘 했었던 말이 나는 사회에 나가면 틀림없이 크게 한몫할 그런 학생이고 아마 여성으로부터 많은 여성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자기 두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뭐냐면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어떤 그 리더의 소양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뭐 때로는 뚝심도 있고 한번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도 되고.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의 제자들에 대한 칭찬이 중요한가 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니 제가 나중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그리고 그 배우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느끼는 것은 아 배우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칭찬이구나.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순간적으로 아주 천재적인 직감으로 뭔가를 잡아챘을 때 그걸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다라는 그 칭찬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흥을 내게 해주고 어려움을 또 참아내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몸은 비록 전주에 이제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만은 그래도 우리 전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최동훈 감독님인 것 같은데요. 전주가 또 국제영화 도시이기도 하고 네. 영화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뭐 음식이야 뭐 다 맛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전주가 더 영화의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을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다루기 힘든 영역이죠. 마치 예를 들면 뉴욕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영화를 통해서 뉴욕을 보게 되고 뉴욕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잘 알고 싶은 욕망도 들게 하고.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그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들 서울과 비슷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주만이 갖는 특성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전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아, 전주는 뭔가 그 아직도 그 독특한 그 향토성 그리고 전주만이 가지는 한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친근한 느낌들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영화를 위해서 도시가 존재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저는 영화를 하니까 네. 그 전주 인근에 세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어떤 좋은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그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자주 듣는 질문은 이제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어떤 네.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까?인데 네. 우리 후배들 네. 전주에서도 우리 최동훈 감독님을 롤모델 삼아서 영화 쪽에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어떤 조언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두면 좋다. 예. 참 추상적이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뭐 저도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흔히 사람들이 뭐 영화뿐만 아니라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재능이 있느냐를 자주 물어요. 네. 근데 우스운 건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걸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아도 행복하고 이것만 떠올릴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주 좋아하고 내가 흥분해 있는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나는 이걸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본인이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건 영화에만 국한된 건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좀 힘들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고민할 시간에 오히려 정말 그냥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역을 하자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해야지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너무 길게. 근데 맞습니다. 정말 정확히. 자,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개봉은 됐죠, 암살. 네. 예. 그쪽에서도 이제 흥행이 돼서 적어도 한 3, 4억 명 정도는 우리하고 이제 인구수가 다르니까 그렇게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 그런가요? 아, 중국에서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또 한 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똑같은 시대를 담고 있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본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좋은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그래서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향후 시나리오 구성하고 있는 작품 도둑들 이야기 또 속편 이야기 나오던데요. 네. 예. 도둑들 2도 역시 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좀 작지만 되게 어떤 강렬한 매혹을 느끼는 뭐 그런 영화를 하고 싶고 제 책상 서랍 속에 이렇게 쓰다만 시나리오도 있고 뭐 메모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걸 열었다가 내가 뭘 좋아하고 있더라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한 건 없습니다. 최동훈 감독님이 영화 감독이 안 됐더라면 지금 어떤 직업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 안 됐다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소설을 써도 잘 쓰셨을 것 같아요. 뭐 낭만주의적인 소설이라든지 왠지. 아니요. 영화 감독이 지금까지 안 됐다면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으로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말고는 다른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외길 인생이네요. 뭐 아무리 바보라도 10년쯤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네. 영화라고 하는 세계는 바다처럼 넓으니까 저 귀퉁이 하나에서라도 계속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군요. 우리 고장 출신 또 자랑스러운 임권택 감독님도 참 그 연세에도 훌륭한 작품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훌륭하시죠. 네. 언제까지 감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쓰시면서.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를 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임권택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시는 모습 또 저에겐 또 롤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때까지 영화를 만든다면 그것 이상으로 성공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꿈은 지팡이 짚고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고. 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Final curtain. 영화 암살 최고의 올 한해 흥행 영화고요. 또 감동을 줬는데 그 영화를 제작한 또 최동원 감독이 우리 전주 출신이구나. 참 자랑스럽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우리 전주 늘 애정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향 분들에게 인사 말씀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고향이 있는 게 다 중요하고 근데 저는 그게 전주라서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마다 전주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주 출신 감독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은 감독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이왕이면 우리 전주에서 촬영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주는 영화 찍기 너무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찍었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전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영화를 찍도록 또 노력하고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영화 네. 잘 찍어주셔서 이번에는 1,000만 넘어서서 2,000만 기록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격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 네.
이 프로그램은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 전북대학교 뉴 씽킹 뉴 파서빌리티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